하고 있었습니다. Turtle은 reptile이다, 파충류다라고까지 했었죠. 그래서 any of various aquatic and land reptiles having a bony shell and flip-like limbs for swimming. 그래서 영영풀이 했던 것도 꺼내, 선생님 프린트 해준 거 꺼내서 몰랐던 단어는 필기합니다. 이런 것도 일일이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해줘야 되나요? 그래서 뭐 various는 다양한 aquatic 수중 and land reptiles 수중 aquatic과 land에 사는 다양한 reptile들이다 파충류들이다. 근데 having a bony shell 보니쉘과 flip-like limbs를 갖고 있는 딱 뼈 같은 껍질이었죠. 등껍질 뼈와 같은 보니 같은 shell을 갖고 있으면 flip-like 물갈퀴 같은 limbs 사지 팔다리를 limb이란다 했습니다. 사지를 가지고 있으며 뭐를 위한 for swimming turtle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vegetable은 a plant or plant part used for food죠. 식물 또는 식물의 일부분.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가 생략됐냐면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which is가 생략된 겁니다. 어떤 시시하냐 사용되는 뭐로서 음식으로서 사용되는 food로서 used 되는 plant나 plant의 일부분을 보건 vegetable 채소라고 하죠. vegetable 채소 뭐 야채 상관없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lone에 대한 얘기 혼자서죠 혼자서. 오케이 그래서 alone은 우리가 제기대명사 할 때 배운 적 있습니다. 제기대명사라고 한다 했습니다. 제기대명사에서 by oneself 하면 이게 alone하고 같다. 또는 뭐 다른 풀이로선 away from others. away 하면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이런 뜻으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하면 이게 alone 이라는 뜻이겠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혼자 있는 거죠. alone 이고요. 그 다음에 flowing, a course or line. flowing 하면 지금 일단 여기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어떤 시의 풀입니다. 어떤 시 따라가는 이 말이죠. 따라가는 뭐를 코스 하면 알죠. 무슨 무슨 코스다 이러면 얘기하는 거 경로 이렇게 얘기하죠. 경로 경로나 또는 라인 선이죠. 어떤 경 코스나 라인을 따라가고 있으면 along 뭐뭐를 따라서 라는 표현이 있죠. along 전치사네요. along 전치사 또는 뭐 형용사 부사로 쓰입니다. 뭐뭐를 따라서 following a course or line 이었고요. then full of color or having many colors 그러니까 뭐로 가득 차 있는 컬러로 가득 차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있는 many colors 많은 색깔들을 가지고 있거나 색깔로 가득하면 colorful 하다 하겠죠. colorful 화려한 색깔이 많은 이런 뜻이고요. full이 형용사니까 colorful도 형용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sad or discouraged discouraged의 뜻은 뭐예요? 낙담한 이란 뜻입니다. 낙담한. 오케이 courage가 courage의 뜻은 용기가 있는 이란 뜻인데요. 여기다가 dis 같은 거 붙이면 반대말이 돼서 낙담한, 실망한, 용기가 없어진 슬퍼하거나 또는 용기가 없어졌답니다. Because, 왜냐하면, one's wishes or expectations, 누군가의란 뜻이죠. 어떤 사람의 소망 또는 기대죠, 기대. 누군가의 소망이나 또는 기대가 were not met. 여러분들이 meet의 뜻을 만나다로만 알고 있는데요. 이게 meet이 만나다란 뜻 이외에 충족시키다란 뜻도 있습니다. 충족시키다.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그래서 이제, 미시 만나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라는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지금은 입장 바뀐 어떤 시 세 번째 녀석입니다. 여기 비동사 있으니까. 그래서 뭐 되지 않아서 어떤 누군가의 소망 희망사항이나 또는 기대가 뭐 되지 않아서 were not met 만족되지 않아서 충족 were not met 충족되지 않아서 슬퍼하면 뭔가 기대가 안 이루어지고 기대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기대 또는 소망이 안 이루어지면 disappointed 실망한 이런 형용사죠. Disappointed에 대해서 또다시 좀 몇 가지 더 얘기하면 Disappoint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이게 형용사가 됐겠죠. 그래서 Disappointed 뜻 매우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 실망시키답니다. 실망시키다. 그래서 우리가 ing형 형용사 Disappointing이라는 단어도 있겠죠. 이 뒤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disappointing은 어떤 감정에 ing형은 어떤 기분이 들게 만드는 일이니까 disappointing은 실망스러운이겠죠. disappointing은 실망스러운 이란 뜻이고 disappointed는 실망한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라 했죠. disappoint가 실망시키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disappointed. 오케이. 그 다음에 up to expectations. up to 하면 어디 뭐 아, not up to네요. not up to 뭐뭐까지 도달하지 못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냐면 expectation 기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disappointing. 그래서 뭐 시키는 실망시키는 거죠. not up to expectations. 어디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기대만큼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 disappointing result 하면 뭐겠어요? 실망시키는 실망스러운 결과 이런 뜻이겠죠. disappointing result를 뭐 실망스러운 결과 때문에 I am disappointed. I am disappointed. 이디엄 disappointing 때문에 I am disappointed 되었다. not up to expectations. 기대만큼 도달하지 못한 disappointing. 오케이. 그 다음에 cooked by frying in fat. In fat, fat은 지방이니까 지방 속에 기름을 얘기하는 거죠. 기름 속에 이 말이죠. 기름 속에 넣어서 fry 하면 튀기다니까. by fry 하면 뭐뭐, by doing 하면 뭐뭐 함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기름의 튀김으로써 여기에 요리하는 걸 보고 fried 맞죠. 튀겨진 이 말이죠. 튀겨진. 그러니까 기름 속에 넣어서 튀겨진 이런 뜻이고요. cooked by frying fat. 기름 속에 넣어서 튀기는 것에 의해 조리가 되어진 이 쿡의 세 번째 녀석이니까 입장 맡긴 어떤 신호로서 요리된 이고 튀겨진 이겠죠. Fried chicken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not based on fact. Based on 하면 뭐뭐에 기초한 이란 뜻입니다. 뭐뭐에 기초한 뭐뭐 이상하게 쓰고 있네요. 뭐뭐에 기초한 not이니까 뭐뭐에 기초하지 않은 거죠. fact에 기초하지 않은 거니까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거. not real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면 거짓이겠죠. 거짓된이라는 형용사 또는 상상의라는 형용사 imaginary. imaginary. 그래서 상상의 상상 속에 있는 이런 뜻의 형용사입니다. 상상 속에 있는 imaginary 뭐 imaginary animal 이렇게 얘기하겠죠. imaginary animal. 뭐 이게 간단한 예문으로는 뭐 a dragon 이런 말 넣으면 되겠죠. a dragon is an imaginary animal.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다. imaginary animal이다. imaginary. 그다음에 to think ideas, see pictures in your mind. imagine이죠. imagine. imagine 상상하다니까 뭔가 생각하는 거죠. 뭔가 뭐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하거나 또는 여기 picture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어디 속에서 네 마음 속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어떤 장면을 떠올리는 걸 상상 한번 해봐. 이건 동사죠. 동사 이런 식으로 명령풀이가 돼 있으니까 동사로서 이렇게 명령풀이 돼 있으니까 또 동사겠죠. 그 다음에 the ability to form from 아닙니다. 이거 form이죠. form from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 아실 거고요. mental images of things or events. ability니까 능력이죠. 또 능력은 능력인데 형용사 제공법으로서 form 뭐하다 형성하다 만들다 라는 뜻이죠. 형성하다 만들다 make의 의미다. make보다는 어떤 모습을 갖추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form. 오케이. 그래서 모습을 맞추게 할 능력입니다. mental image. mental 하면은 정신적인 이란 뜻이죠. 멘탈 붕괴 뭐 이런 얘기 하죠. 정신이 붕괴됐다는 얘기고 mental. 정신적 이미지 of things or events. 뭐의 어떤 것 또는 어떤 사건이죠. 어떤 것이나 사건의 정신적 이미지를 형성할 능력을 보고 상상력이라 하죠. imagination이라죠. imagination. 그래서 얘는 이렇게 ability로 영역풀이가 되어 있으니까 얘는 명사형을 써야 되겠죠. 상상력. imagination. 그 다음에 located. located 하면 위치된 이라 뜻이죠. 위치된. locate란 단어가 있는데요. locate가 위치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위치시키다. 놓다. 그러니까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위치되어 있는. suited for 적합한 이라 뜻입니다. 뭐뭐를 위해 적합한. suited for 적합한. 뭐뭐를 위해 적합한. 또는 taking place. take place 하면은
발생하는이란 뜻입니다. 발생하는, 발생하는, take place, 발생한, take place가 발생하다니까 taking place 하면 발생하는 얘기죠. 발생하는 within a building, 뭐, within 하면 뭐뭐 속에란 뜻입니다. 뭐뭐 속에, 건물 속에 위치해 있거나 건물, 건물에 적합하거나 또는 건물 속에서 발생하는 걸 보고 indoor, 실내의라 하죠. Mainly. Okay, for the most part의 뜻은 대부분의 부분. 뭐 most가 대부분이니까 대부분의 부분이니까 주로란 뜻이겠죠. 주로. 주로. Mainly. Okay, 대부분의 부분에 걸쳐서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이런 뜻이니까 주로겠죠. Mainly. For the most part, mainly. 그 다음에 또 located suited for taking place in the open air. 이번엔 외부죠. 외부. open air 하면은 좀 야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outdoor겠죠. outdoor. 오케이, 그래서 위치한, 적합한 또는 발생하는 어디에서 in the open air에서 outdoor. outdoor. 그 다음에 having to do with government. having to do with은 뭐뭐와 관련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관련 있는, 뭐뭐와 관련 있는. government는 정부였죠. 그 다음에 politics는 정치였죠. 그 다음에 politicians는 정치가입니다. politicians, 정치가, 정치, 정부와 관련 있으면 political, 정치적인이죠. 정치적인. political, 정치적인. 뭐, political policy 하면 뭐예요? political policy. 정치적인 정책이겠죠. 정치적인 정책. 그렇습니까? 정치적인 political. having to do with government, politics, or politicians. 정치나 정치가나 정부와 관련이 있으면 정치적인 거죠. political 한 거죠. political. political. 그 다음에 not long ago니까 오래전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lately는 late하고 아무 관계 없다면서 맨날 얘기했죠. late 지 혼자 어떤 하고 어찌 다 한다 했습니다. 늦은 늦게 다 하고 lately는 아무 관련 없이 최근에였죠. 최근에. nowadays 뭐 these days 뭐 이런 건가요? recently군요. recently. 전부 다 최근에란 뜻이요. nowadays, recently, lately, 뭐 not long ago, 오래전이 아닌 최근에, 요즘, 요즘 같은 말은 또 these days도 있습니다. 요즘에 할 때 뭐 these days 이런 식으로 요즘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not long ago, 오래전이 아니라 최근에, lately, nowadays, recently, these days, 요즘, 요즘 뭐 요즘 뭐가 유행이에요? 요즘 뭐 틱톡이 뭐 유행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애들이 복도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녀요. Recently. 오케이. 요즘도 그런 애들이 있습니까? 이제 없죠. 중학, 아, 있나요? 그게 나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있습니까? Made or used for a certain thing or purpose, better than or different from normal. 오케이. 그래서 스페셜의 영양품. Special. 왜 스페셜의 영양품이냐? 만들어지거나 사용되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만들어, 입장 바뀐 어떤 식입니다, 전부 다. 만들어지거나 사용되는. certain은 특정한 이라는 뜻입니다. certain은 좀 특이한데요. 어떤 것을 꾸며줄 때의 뜻은 특정한이고요. be 동사랑 같이 쓰이면 확신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어쨌든 특정한 것이나 purpose는 목적이죠, 목적. 특정한 것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거나 또는 사용되는 것. 특정한 것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거나 사용되면 특별한 거죠. 그럼 다른 영양품이면 better than, 더 나은 거죠. 또는 different, 다른 거죠. normal은 평범한 거죠, 평범. 뭐와는 다른 거? 평범과는 다른 거. 평범한 거는 거리가 먼 거. different from normal 하면 특별한 거죠. normal과 반대말이 special이다. normal은 또 뭐 같은 말이 usual 이런 거 있죠. 평범한 또는 common, 흔한 이런 것들이 반대, 그러니까 얘들이 같은 말이고 얘랑 반대말이 special이나 또는 unique 같은 단어도 있죠. 독특한, 특별한. 얘들 둘이 비슷한 말이고 얘들 비슷한 말. normal, usual, common, special, unique. 요런 관계들이라는 거. 어떤 특정한 것을,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거나 사용되거나 또는 좀 better than or different from normal. 평범한 것보다 더 낫거나 또는 평범한 것과는, 평범한 것과는 다른 거를 특별한 거라 그러죠. special.
다음에 of or relating to 이게 전부 다 연관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이거 연관이 있는 뭐뭐와 관련 있는 이란 뜻입니다. 뭐뭐와 관련 있는 a long established custom. Establish는 정착된 뭐 이런 뜻입니다. 정착된 만들어진 만들어 그 다음에 커스텀은 관습이죠. 관습. 커스텀이란 이 단어도 좀 중요하고 다양한 서로 관계가 없는 여러가지 뜻을 갖고 있어서 뭐 얘는 뭐 세관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내 마음대로 만드는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관습이란 뜻도 있는데요. 여기에 오랫동안 정착된 관습이라고 하죠. 오랫동안 long established custom과 관련이 있으면 이런 걸 보고는 뭐 전통이라고 얘기하죠. traditional, 전통적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좀 그러니까 오래 정착된 관습이라는 얘기는 뭐 한국 사람들이 뭐 추석 때 송편 빚어 먹는 거 이런 걸 보고 traditional이라고 뭐 전통적인 거라고 그러죠. traditional. 이렇게 설날 때 떡국 먹고 이런 거 traditional. 오랫동안 만들어진 관습이죠. 그 다음에 a belief or custom. custom 또 나왔죠. custom이 뭐라고 관습이었죠. belief는 believe의 명사형이니까 얘는 믿음이겠죠. 믿음이나 관습이랍니다. 관계사 떴고요. That is passed down. passed down 하면 물려주던데 지금 입장 바뀐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었으니까 물려받은이겠죠. 물려받은. 뭐로부터? 여러 해에 걸쳐서죠. 여러 해에 걸쳐서. 그리고 또 generation to generation 뭐예요? 그렇죠. 세대죠. 여러 해에 걸쳐서 그리고 또 세대에 걸쳐서 뭐 받은 패스. 패스는 원래 전달해 주는 건데 아래쪽으로 전달해 주는 거니까 이거 전승 받는다 그러죠. 받아들이는 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하던 걸 패스 다운 하는 거. 받아들인 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받아들여진 믿음이나 관습을 보고는 전통이라 그러죠. tradition이죠. tradition. 전통,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추석이나 설날 때 뭐 요즘 안 하는 집도 많지만 뭐 차례를 지내야 된다 이런 게 바로 트래디션이고 전부 다 뭐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generation to generation, year to year 여러 해에 걸쳐서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belief고 custom 관습이죠. 이런 걸 뭐 전통이라 그럽니다. tradition.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네임은 이렇게 써 있는데 있는 거 보니까 동사로서 쓰인 거죠. 동사. 이름을 붙인다 이 말입니다. ascribe는 뭐 ascribe 좀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말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말하다. 뭐 묘사하다. 말하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거나 네임 이름을 붙이거나 또는 묘사하는 겁니다. A quality. quality는 품질을 얘기하죠. 품질. 품질이나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quality. quality 좋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quality 갑이다. 뭐 할 때 그겁니다. 품질이나 성격. 오케이. 그래서 어떤 성격이나 품질 같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to 누군가에게 말이죠. 누군가에게 이름을 붙이거나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고 얘기하거나 또는 give a name. 이름을 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로 지어진 흔한 명사죠. 흔한 명사. 커먼은 아까 노말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했죠. 흔한 평범한 넌의 뜻은 명사입니다. 명사. 그래서 평범한 일반 명사라고 하는데 일반 명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붙여주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가 어떤 성격을 가지네요 라고 말하거나 또는 얘의 이 물체를 보고 캔이라고 해요 라고 이름 붙여주는 거. 근데 여기에 명사는 명사인데 뭐 또 관계사 떴습니다. reflect는 반영하다 라는 뜻이죠. 반영하다. quality는 아까 얘기했던 성격이죠. 성격을 반영하는 일반 명사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 뭔가를 이름 붙여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죠. call이죠. call. 부르는 거죠. 뭐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성격을 반영하는 일반적인 명사를 주는 거.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call이요. call. 오케이. 그 다음에 make food ready to eat. 뭐 쉬운 명령풀이죠. 그러니까 make a 어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뭐된 상태로 만든다. 준비된 상태로 만든다. 뭐 하기 위하여. 먹기 위해서. 요리하는 거죠. usually by heating it. heat의 뜻은 가열하다죠. heat의 뜻이 가열하다죠. heat하고는 다르죠. 이건 때리다고요. 이건 가열하다고요.
그 다음에 by doing 하면 뭐뭐 함으로 씁니다. by doing. 그러니까 by healing 이랬을 때는 그것을 가열함으로써라는 뜻이 되는 거죠. 유저적인 뭐 보통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푸드를 ready to eat, 먹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로 만듭니다. 보통 어떻게 해서? 보통 가열해서 요리하는 거니까 cook이겠죠. 얘는 물론 요리사라는 뜻도 있다는 거. 쿠커는 요리기구라는 것도 이 쿡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사항들이죠. 보통은 ER이 붙어서 사람이 되는데 얘는 ER이 붙으면 사람 되는 게 아니고 물체가 된다, 도구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create, 만들다죠. design, 디자인하다죠. 만드는 거네요. 또 뭔가를 만드는 거죠. 관계자 떴네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해서 뭔가를 만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create, design, build something that did not exist. exist 뭐하다? 존재하다죠. 존재하다. before 전에니까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뭔가죠. that did not exist before 했었던 전에는 before에는 did not exist 했었던 something을 존재하지 않았던 뭔가를 만드는 건 발명하는 거니까 invent의 영역풀이겠죠. invent. 오케이. invent와 관련된 게 create, design, build, make 이런 단어라는 거. 전부 다 만드는 거. 그 다음에 a new device. 디바이스가 뭡니까? 이제는 알아야죠. 장치죠. 장치. 뭐 우리 휴대폰 이런 거 보고 mobile device라고 합니다. mobile device. 갖고 다니는 장치란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장치나 새로운, 이번에 디자인은 명사로 쓰였습니다. 새로운 장치나 새로운 디자인이나 또는 프로세스는 과정이죠. 과정. 과정이나 절차를 프로세스라 하죠. 새로운 장치나 새로운 디자인이나 새로운 관계사 또 떴네요. That did not exist before. 그래서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또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장치나 또 디자인이나 또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invention이라고 그러죠. 이번엔 이렇게 명사들이 쭉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 영역풀이는 명사가 되어야 되겠죠. invention. 그 다음에 politely가 뭐죠? polite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얘기할 때 politely 어찌시고 어찌해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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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폴리틱? 공손하게죠. 공손하게 공손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ask a to do 떴으니까 이 ask는 묻다가 아니고 뭐하다 요청하다죠. 공손하게 요청합니다. 누군가에게 뭐하라고 to come 오라고 어딘가에 somewhere 어딘가에죠. someone에게 somewhere에 to come 하라고 공손하게 요청합니다. 초대하는 거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have someone 뭐 또 다른 영역풀이는 누군가를 가지는데 뭐로써 가진다? 손님으로서 누군가를 가지게 되면 초대하는 거니까 동사로서 invite겠죠. invite. 이런 식으로 to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영역풀이에 대한 답은 동사가 돼야 되겠죠. 초대하다. ask a to do 보입니다. a에게 뭐뭐하라고 요청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request or participate. request는 요청이죠. 요청. 요청.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영역풀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의 답은 명사가 되어야 되겠죠. 요청이랍니다. 요청. 뭐하라는 요청. participate. 뭐하다. join이죠. join. participate 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또는 be present. 자, present 뜻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내가 뭘 가르쳐 준 적이 있느냐. 여기에 be가 붙은 걸로 봐서 얘는 형용사겠죠. 뭐하다, 어떤 시로서 어떤 출석한이죠. 출석한. present가 선물, 현재의 출석한, 제시하다. 뭔가 제시할 때 presentation이라 그런 단어가 있죠. 뭔가 presentation 오늘 뭐 누가 뭐 presentation 한데 그럼 present가 보여주다의 명사형이고요. 여기서는 be present 하면 출석하다가 되는 거죠. 출석하다. 그 다음 take part in도 이제는 알아야 할 표현이라 했습니다. take part in은 뭐하고 똑같은 표현이다? participate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take part in.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참여하다, 참가하다라는 표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참가하다, join, take part in, participate. 전부 다 참가하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참가하라는 요청이니까 초대겠죠. 초대. invitation이죠. invitation.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이번에는 to present입니다. 그럼 이번 present가 동사로서 뜻이죠. 그래서 동사로서 뭐 하더라고 했습니까? 제시하다라 그랬죠. 제시하다, 보여주다, 주다, give의 뜻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준대요, 제시한대요. 어떤 것이나 생각이죠. 어떤 것을 보여주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한답니다. 관계사 떴고
that someone can accept. 누가 뭐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받아들이거나 또는 reject, 뭐 하나, 거절하다죠. accept, 반대말이죠. accept, 받아들이다, reject, 거절하다.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거나 수용하거나 또는 거절할 수 있는 어떤 것이나 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걸 보고 제안하다라고 얘기하겠죠? offer죠. offer. 제안하다.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offer는 give입니다. present입니다. 주는 거죠. 물건을 주거나 생각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뭐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받아들이거나 또는 거절할 수 있는, accept 하거나 reject 할 수 있는. offer. 그 다음, make a request. 동사겠죠. 이렇게 영영풀이가 되어 있으니까. request 뭐였어요? 요청이래, 요청. 뭐에 대한, 그러니까 뭐를 달라는 이 말입니다. 뭐를 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죠. 해주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order. 명령, 요구하다 이 뜻이죠. 명령하다, 요구하다. 얘가 요구하다, 명령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얘도 좀, 영자가 빠졌네. 얘도 좀 뜻이 많습니다. 뭐, may I take your order? 이럴 때는 주문이었죠. 제가 당신의 order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alphabetical order 하면 순서란 뜻도 있었습니다. alphabetical order 하면 알파벳 순서, 기역, 니은 순서를 alphabetical order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make a request, 요청을 하는 거니까 야, 이거 좀 해. 요구하다, 명령하다. 동사로 쓰는 order가 요구하다, 명령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order.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동사죠. 지금 아까부터 like or want, 좋아하거나 원합니다. 한 가지를 more than other, 뭐보다, 다른 것보다, 다른 것보다 뭔가 한 가지를 더 좋아하거나 더 원하면 뭐하다? prefer겠죠. prefer,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 prefer. prefer의 또 다른 영영풀이로는 뭐 like a better 뭐 이런 뜻으로써 like be, 이 안에 like better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 뭐를 더 좋아하다라는, 그냥 좋아, 얘 공통점은 좋아하다인데 prefer 속에는 더 좋아하다라는 뜻이 들어있고요. prefer a to b 이런 표현들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선호하다, 더 좋아하다. 그 다음에 suggest, 뭐하다? 제안하다, 그렇죠? 또는 뭐 제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다른 영영풀이로는 이런 다른 영영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뭐 세 가지의 다른 뜻을 갖고 있네요. 제안하다의 뜻도 갖고 있는 녀석이고, give a good report. 리포트는 보고서니까 뭔가를 제대로 알려주는 거겠죠. 이거 좋은 보고서를 준다는 얘기는 제대로 알려준다. 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준다. 제안하다라는 뜻도 있고, 제대로 알려주다는 뜻도 있고, express, 뭐하다? express, 뭐하다? 표현하다. 그렇죠. 표현하는데, 뭐를 표현하는 겁니까? 좋은 의견이죠, 좋은 의견. 좋은 의견을 표현하는 걸 보고, recommend, recommend, 뭐하다? 추천하다죠. 그러니까, 이거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suggest, recommend 하는 거죠. 이게 좋아요 라고 good report, 뭔가가 좋습니다 라고 칭찬하는 걸 얘기, 이거 뭐 give a good report는 칭찬하다라는 뜻 되겠죠. 네, 좋은 의견, 뭐에 대해서 좋은 호의를 갖고 있다, 좋은 의견을 갖고 있다 표현하는 게 이거 추천, 추천, recommend, recommend. 그 다음에 to present an idea, 또 나왔습니다. present가 요꼬라지 뒤에 있으니까 또 제시하다죠. 이거 제시하다. 제시하다. present가 아니었고, 미안합니다. present가 제시하다. represent는 대표하다입니다. represent는 대표하다. 오케이. an idea, 뭐를, 어떤 생각을 대표한답니다. with an object, 뭐를 가지고서, 어떤 물체죠, 물체. picture, 어떤 모습이죠. 그림, 사진, 모습이죠. sign은 기호죠. 기호. act는 행동이죠, 동작. 행동이나 기호나 어떤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거나 그림이나 사진이나 또 어떤 물체를 가지고서 뭔가의 생각을 대표하는 걸 보고 상징하다라 그러죠. symbolize. symbolize. 오케이. 그래서 이런 그림 있다. 뭐 이렇게 갖고 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있다. 걸어가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횡단 금지 뭐 이런 거 있죠. 건너가지 말라는 걸 심볼라이즈 하는 거죠. 이런 걸 사인이라 그러죠.
어떤 그림이나 말이 아닌 걸로 뭔가 말을 하는 걸 보고 symbolize라고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symbolize. 오케이, 그 다음에 make an effort. effort 뭐예요? 노력이죠, 노력. 그래서 노력하다 이 뜻입니다. make an effort. 노력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뜻도 있고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뜻은 put to the test. 뭐 속에 집어넣습니까? 어떤 시험을 해보는 거죠. 시험 속에 집어넣으니까 시험해본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 테스트해본다. As for its quality, 뭐 때문에 quality 뭐였어요? 품질이었죠. 품질이 어떤지, 품질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테스트해보는 거. 또는 give experiment, experimental. experiment는 실험적인이죠. 실험적인. use, 여기 use는 동사가 아니고 명사로서 이용.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써본다 이 뜻입니다. give experimental use의 뜻은 실험적으로 아 이거 해보면 어떨까? 이러면 어떨까? 해본다. 노력한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품질이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 as for its quality를 위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이런 걸 보고 try, 시도해보다, 써보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고 시도해보다라는 뜻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실험적으로 써보는 거. 보고 해보다란 뜻과 노력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alone은 by oneself죠. by oneself 혼자서.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다 까먹었겠지만 여러분들이 제기대명사 할 때 by oneself는 혼자서고 for oneself는 혹시 기억하는 천재가 있을까? 이거는 다른 사람 도움 받지 않고 without others help 였고 뭐 이걸 굳이 쓸 혹시 학교 선생님이 제기대명사 이거 뭐 by oneself는 뭐고 of oneself는 뭐고 이러면 알아두셔야 됩니다. for oneself는 남의 도움 없이 였습니다. 스스로 by oneself는 그냥 혼자서 뭐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내가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숙제했으면 그건 by oneself do my homework 한 거고 내가 딴 사람 도움 안 받고 한 거면 for oneself do my homework I do my homework for myself 남의 도움 없이 라는 뜻이고 이거는 아무도 없이 뜻이 조금 다르죠. 네, 그 다음에 from another point of view 그러니까 또 point of view는 관점인 거죠. 이거 관점 뷰가 시각, 시야 이런 뜻이고 이게 지점이니까 관점인데 언어도니까 또 다른 관점, 또 다른 관점으로부터라는 얘기는 다른 의견으로는 다른 식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From another point of view, 다른 식으로 보자면 달리 말하자면 다르게 생각하자면 On the other hand 그래서 on the other hand는 한편 이런 뜻이죠. 한편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에 대해서 찬성 반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커피가 좋습니다.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커피가 뭐 이래서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옆에서 어떤 애가 벌떡 일어나면서 뭐라 그런다. From another point of view,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런 점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의 의견에 다른 반대를 할 때 쓰는 이 말의 덩어리입니다. On the other hand. 하지만 반면에 이런 나쁜 점도 있잖아요.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이런 나쁜 점이 있잖아요 할 때 쓰는 겁니다. On the other hand. 그 다음에 food or drink. 여기에는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왔으니까 이 drink는 명사라는 거. 즉 음식이나 음료수죠. 음식이나 음료수인데 stimulate. 뭐하다? 자극하다죠. 자극하다. 자극하다. 촉진하다. stimulate. appetite는 식욕이죠. 식욕.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시작된 거고요. 형용사제곱법이죠. 그래서 뭐 하기 위한 뭐 to stimulate the appetite니까 식욕을 자극하기 위한 음식이나 음료수를 보고는 디저트라. 아 미안합니다. appetizer라고 좀 미안하죠. 디저트 거꾸로죠. 반대죠. appetizer. 그래서 전체라고도 하고요. 전체. 전체 할 때 그 전체가 아니고요. 미리 앞에 먹는 음식, 뭐 appetizer,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뭐 경양식집 뭐 칼질하는 집 가면 뭐 스프나 이런 거 간단한 거 먼저 주죠. 그 다음에 뭐 스테이크 갖다 주죠. 그러니까 뭐 간단한 본 식사 하기 전에 먹는 걸 보고 appetizer라고 그러고 appetizer의 용도는 appetite를 stimulate 하기 위한 food나 drink죠. 반대되는 말은 디저트고요.
그 다음에 meat from a domestic hog or pig. 뭐 hog나 pig나 같은 말입니다. 이거 domestic은 뭐라 그러면 될까? 사육된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사육된. 그러니까 멧돼지 말고 얘기한 건 멧돼지 말고 집돼지라 그러죠. 집돼지로부터 나온 고기죠. 집돼지한테 나온 고기. 그래서 얘는 뭐 포크겠죠. 포크라고 발음하면 안 되죠. 포크라고 발음하면 포크죠. 포크. 포크라고 해야죠. 포크. 비슷하게 생겼고 발음도 비슷한데 이거는 또 삼지창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돼지고기라는 거. 포크, 포크. 다릅니다. 그래서 뭐 외국에 뭐 돼지고기 사러 장보러 가갖고 포크, 포크 말하면 엉뚱한 거 주겠죠. 포크라고 해야 되겠죠. 포크. 바쁘다 바빠. 오케이. Eatable. 베리어스는 앞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베리어스 아쿠아틱 앤 랜드 랩타일 할 때 베리어스가 뭐였어요? 그렇죠. 다양한이었죠. 다양 Eatable의 뜻은 먹을 수 있는입니다. 먹을 수 있는. 와우. 얘들은 내가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다. Decapod and Crust Sands? 얘들은 찾아봐야 되겠네요. 좀 전문적인 단어네요. 무슨 음식과 관련된 문제인데. 디카포드? 데카포드? 오케이. 아, 발 10개 달린 걸 얘기하네요. 맞습니까? 아, 데카. 그렇죠. 데카 하면 10을 얘기합니다. 데카. 포드는 발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발 10, 지네 같은 거 얘기하는 거네. 지네 같은 거. 뭐, 지네나 뭐 개나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동물의 뭐 특이한 이름인. 그 다음에 크러스, 이게는 아마도 뭐 굴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크러스 뭐 보겠습니다. 크러스타세아네스. 크러스타세아네스. 이런 건 단어들은 여러분들 몰라도 되겠어요. 갑각류를 얘기하는 갑각류. 바깥쪽에 몸 바깥에 딱딱한 껍질이 있는 거, 뭐 곤충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개라든지 새우 같은 것들을 뭐 이렇게 부릅니다. 발음이 나면 들어보자. 야, 발음이 있는 거. Crustacean 했네요. Crustacean. 그런 단어도 있고요. 쉬림프, 새우라는 거. 오케이. 어쨌든 먹을 수 있는 발 10개 달린 녀석 중에 하나. 이 데카포드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데카라는 단어가 10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10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데케이드라는 단어 곧 나올 거기 때문에. 쉬림프. 오케이. 그 다음에 widely distributed의 뜻은 널리 퍼져 있는 이란 뜻입니다. 널리 퍼져 있는. widely distributed. 널리 퍼져 있는 fast moving, 빠르게 움직이네요. 10 armed. 뭐가 10개 달린? 팔이 10개 달린. 이것도 또 동물 이름이네요. 뭐, cephalopod? 이것도 무슨 발이 몇 개 달렸단 얘기네요. mollusk. 이것도, 이건 바다에 사는 뭐 동물 이름이고요. 갖고 있는, 뭘 갖고 있는 long, tapered body. 길다네요. 뭐 어쨌든 긴 몸통이랍니다. With a triangular. triangular는 알아야죠. triangular는 삼각이죠. 삼각. 삼각의 tail fins. 그래서 삼각형 꼬리 지느러미. 뭐 널리 퍼져 있고 빨리 움직이고 팔이 10개고 그 다음에 몸이 길고 삼각 꼬리를 갖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아, 됐습니까? 네, squid. 오징어네요. 됐습니까? 오징어 다리 10개죠? 뭐 요런 단어 가지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0 armed 같은 이런 특징 가지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오징어의 꼬리 지느러미는 머리에 붙어있는 게, 그게 머리가 아니고 꼬리 지느러미인 걸 알죠? 그래서 삼각 꼬리 지느러미가 앞쪽에 붙어있죠. 머리 쪽에. 그 머리가 아니고 지느러미라는 거. Squid. Squid. 오징어였고요. 그 다음에 borrowing. borrow 뭐 하나요 이거? 버로우 뭐하다 이거. 게임에 많이 나오는데 숨는 거죠. 땅속 같은데 숨는 걸 버로우라 합니다. 숨다. 그러니까 그냥 숨는 게 아니고 땅속 같은데 파고들어서 숨는 걸
borrow라 합니다. borrow. 또 바다에 살죠. marine 하면 바다의, 해양의 이런 뜻입니다. 해양의. mollusk 동물의 종류고요. living 사는데 어디에? 모래 또는 진흙이죠. mud 모래나 진흙에 산대요. 뭐 조개일 것 같은데? 아닌가? the shell, claws 껍질이죠. 껍질이 뭐 한다? 닫아주죠. with a vice-like firmness. vice. firmness는 알아서 firmness는 단단함입니다. 곧 나올 거예요. firmness. vice는 공구 이름인데요. 이렇게 뭐, 돌, 이렇게 집게처럼 생겼는데 돌리는 게 있어서 돌리면 딱 잡고 딱 무르고 있는 거. 이걸 보고 vice라고 합니다. vice와 같은 단단함으로 뭔가를 닫아주는 거. clam, 조개를 얘기하죠, clam. clam은 borrow 하고 있죠? clam은 borrow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sand나 mud 속에.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데카포드니까 또 발 10개죠. having eyes. 또 눈을 갖고 있습니다. on short stocks. 뭐 위에? 짧은 다리 위에. 다리 위에? 다리 10개 달렸고 눈이 있다? and a broad flattened carapace 이렇게 얼음 다녀도 되게 나오네요. 일단 이 broad를 알아두세요. broad는 어떤 넓은이고요. wide하고 같은 말입니다. 넓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ith a small abdomen. abdomen은 여러분 초등학교 때 만나본 적 있는데요. 배입니다. 배. 뭐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아직은 작은 배. folded도 알아주세요. folded는 접혀있는입니다. 접힌. folded. 그 다음에 thorax는 가슴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또 뭘까? 아, crab, 개군요. 개도 다리가 10개죠. 기어 다닐 때 쓰는, 뭐, 걸어 다닐 때 쓰는 4개랑 직계발 2개 합치면 세타포드죠. 10개 다리. 그 다음에 발 스톡의 뜻은 뭐 이렇게 줄기 같은 걸 원래 스토크라고 하는데 짧은 줄기 위에 눈이 달려 뭐 개 그려봐라 그러면 뭐 개 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눈을 이렇게 그리죠. 이걸 보고 이런 걸 보고 숄트 스탁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눈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크랩이었고요. 일단 발 10개 달렸다는 거. 오케이. 그런 단어들이 쭉 나오나 봐요. 육과에. 그니까 음식이 아무래도 이거에 음식이 모양이죠. 오케이. 그래서 쭉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클래스 카드 안 했대? 클래스 카드 하고 가세요. 그 다음에 알지? 내가 언제 문자를 보내기로 내가 해놨냐 하면은 이게 언제야? 22일 오후 4시네. 이건 토요일쯤 되나? 토요일, 아, 일요일이구나. 일요일 날. 일요일 4시까지 내가 하라고 했는데 그때 뭔지 알죠? 만약에 그때까지 안 했으면 그냥 5시쯤 나오면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쭉쭉쭉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부터 설명 들어가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에피타이저 아까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식욕을 에피타이트를 스티뮬레이트 하기 위해서 자극하기 위해서 먹는 거죠. 메인 디시 주요리고요. 사이드 디시는 메인 디시 나는 좀 많이 먹는 사람 난 좀 뭐 대식가야 이러면 메인 디시에 사이드 디시를 같이 곁들여서 먹죠. 뭐 피자 먹으면서 스파게티를 사이드 디시로 먹는다 그런 거. 그다음에 디저트는 스펠링도 조심하시고요. 예, S 하나 없으면 사막이나 버리다가 된다는 거. 네, 풀코스, 뭐 풀코스는 에피타이저 먹고 나서 메인 디시 먹고 나서 디저트 사이드 디시도 먹고 뭐 디저트까지 이거 다 먹는 걸 풀코스라 그러죠. 그다음에 사이드 오더를 하면 사이드 디시를 갖다 주겠죠. 그다음에 뭐 meat, pork, beef, chicken, seafood, shrimp, squid, clam, crab, vegetable에는 뭐 cucumber 몰랐다고 알아주시고요. 캐럿, 어니언 정도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외워야 할 수고, be afraid of, be afraid of 많이 했습니다. Her daughter is afraid of every dog. 개라면 다 무서워한답니다. By oneself은 저 언론이었고요. David is eating lunch alone. 혼자서 밥 먹고 있다. 원래 by oneself였잖아요, 선생님. Dave 남자니까 by himself 하겠죠. Be made of. 아, 이것도, 이거 아직도 설명하고 있나? 자, 지금 여기서 내가 설명할 그 뭔지를 미리 얘기하면, 이 표현이나 이 또는 이 표현 가지고 뭐를 가지고서 뭐를 만들어진다라는 얘기. 예를 들어서 뭐 종이는 나무로 만들어진다 뭐 이런 거 있죠? 종이, 그러니까 재료를 요 뒤에다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야. 재료를 앞에는 완성된 물건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paper is made from 뭐 tree 뭐 wood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물리적 변화는 뭐고 화학적 변화는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유리 뭐 창문 만드는 거 있죠. 유리로 창문 만드는 거. 또는 뭐 나무 의자가 있는데 나무로 뭐 만들고 나무로 의자 만드는 거 이런 거. 뭐만 바뀌는 거? 형태만 바뀌는 거. 원래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모양만 바뀌어서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 이런 걸 보고 물리적 변화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화학적 변화 설명할게요. 화학적 변화는 원래 녀석으로부터 성격이 많이, 뭔가가 많이 바뀌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과일이었는데, 우리 엄마가, 아빠가 집에 이상한 병을 막 들고 오더니 안에다가 막 과일 같은 거 막 집어 넣었어. 근데 나중에 막 엄마랑 아빠랑 캠핑 놀러 가갖고 막 둘이 막 드시면서 막 얼굴 빨개져. 그럼 과일이 뭐 된 거야? 술이 된 거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화학적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것이 갖고 있지 않았던 뭔가 전혀 다른 걸로 바뀌는 거. 뭐 이런 거에 예로는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죠. 포도에는 알코올이 없었는데 포도주에는 알코올이 생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우유로, 그럼 우유로 만들어지는 음식 뭘 알고 있나요? 우유를 원재료로 해서 이게 우유였나 잘 모르는 것들 뭐 아는 친구도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치즈나 버터 이런 거 있죠. 치즈나 버터 이런 거 만드는 게 전부 다 화학적 변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be made of나 be made from을 사용해서 앞에 완성품이 나오고 뒤에 재료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뭐 다른 설명도 하면 이 made는 make의 몇 번째 녀석이라는 건 제가 많이 얘기했던 거죠. 이거 이 made는 make의 세 번째 녀석이니까 얘가 만들다, 만들었다, 얘의 뜻은 만들어진이 되는 거죠. 만들어진. 뭐 어떤 시니까 앞에 비동사 붙이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자가 만들어진다. 근데 뭐를 재료로 만들어진다? 플라스틱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오브를 쓰느냐? 뭐 어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의자가 있는데 그 플라스틱 의자 다리를 내가 톱으로 잘랐어. 그러면 이제 뭐 다리 부분하고 의자 부분하고 분리됐겠죠? 그러면 얘가 갑자기 톱으로 잘랐더니 갑자기 더 이상 뭐 플라스틱이 아니고 갑자기 나무로 바뀝니까? 아니죠. 그대로 플라스틱이죠. 그러니까 뭘 쓰는 거다? 오브를 쓰는 거다. 뭐 물 같은 경우에는 물 만드는 재료는 뭐예요? 물은 뭐로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물은 수소와 산소로 만들어진다. 이런 표현이 결국 같은 게 water is made from hydrogen and oxygen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hydrogen 이런 단어는 뭐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는데요. hydrogen and oxygen 이제 나중에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은 불을 끄잖아. 그쵸? 근데 수소는 완전 폭탄이죠. 수소나 산소도 마찬가지 불이 잘 나게 만들죠. 그러니까 내가 물을 들고 와서 이렇게 어떤 손으로 쪼갤 수는 없겠죠. 손으로 쪼개갖고 수소 산소 되는 거 아니고 전기 분해라는 화학적 반응을 시킵니다. 그럼 뭐 플러스 쪽에는 수소가 모이고요. 마이너스 쪽에는 산소가 모이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물을 가지고 내가 불을 껐는데 여기 그러면 이거 불에 있는 수소하고 산소 가지고 불 끌라 그러면 뭐, 불 끌라 그러면 방화범으로 잡혀가지고 미친 새끼 왜불 꺼야지 왜 폭발을 시키려고 그래 전혀 다른 게 되는 거 이런 걸 보고 화학적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on sale하고 for sale을 구분해야 됩니다. on sale은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 이말입니다. 원래의 프라이스보다 원래의 프라이스 프라이스가 뭐예요? 가격이죠. 원래의 프라이스보다 어떤 프라이스로 lower price로 팔고 있다 이겁니다. 원래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마트 예를 들어서 뭐 10시에 문 닫는데 9시쯤 닫다. 그럼 뭐 갑자기 아줌마들이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뭐 가격표 새로 막 찍고 있죠. 그렇죠?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on sale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for sale은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뭐내 차를 내잘 타고 다니다가 차를 좀 바꿔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그때 이렇게 팔려고 내놓은 거 이거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 그냥 타고 다니는 거예요? 했을 때, 아 이거 팔려고 내놓은 겁니다. for sale 이거 팔려고 내놓은 거 아닙니다. not for sale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 뭐가 다른지 알겠습니까? 판매 용인이라 뜻이고요. 뭐 여러분 마트 뭐 엄마 따라서 장 보러 가면 뭐를 샀는데 거기에 뭐 이걸 끼워줍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써 있는 거 여러분 뭐 쓸데없는 거에 관심 많은 사람이면 비매품입니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거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판매용이 아닌이라 뜻이니까 비매품을 영어로 하면 not for sale 말 이거는 비매품이니까 나갈 때삑 이거 안 찍어도 돼요 이런 걸 보고 not for sale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나 잘 모르겠네요 Okay, I bought this backpack on sale. 할인 판매할 때 샀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탑 퀴즈 한번 풀어봅니다. 조직이었죠, 조직. 퍼네티카 정치적인 조직이에 퍼네티카 어리네이션 정치적인 그 다음에 얘는 관계사야 조직 관계대명사 많이 못 만들었죠 그것의라고 하면 되게 그것의 구성원들이죠 그것의 구성원들이 뭐 하고 있답니까 갖고 있대죠 뭘 갖고 있대요 비슷한 목표와 믿음이죠 비슷한 목표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비슷한 similar aim과 beliefs를 갖고 있는 political organization. 뭐,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이런 잘 모르나? 우리말로 뭐라 그래, 이거? 이거 당이라고 하죠, 당. 정당.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목표나 믿음을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조직을 보고 뭐라 그런다? party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이다, 당. 그럼 거꾸로 그러면 풀이할게요. Something sweet that you eat at the end of a meal. 뭐 여기 관계사가 또뜬 거죠. 뭐 달콤한 뭔가입니다. 이거 sweet something 하면 안 되는 거 주의하라 했죠. 뭐 달콤한 뭔가 that you 네가 먹는 언제 먹는 식사 끝에니까 이거는 디저트인데 S 두번 쓰는 거 주의하시고요. 또 사막이나 버리다 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2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그럼 이거 뭔지 알죠? 스카프. 저 목에 두르는 거죠. discard. 그러면 이 완성품이고 이게 실크가 무슨 뜻이고 비단이란 뜻이고 재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카프는 실크란 비단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여기 그러면 결국은 이걸 빈칸에 놓은 이유는 여기에 뭘 쓰나? 오브 쓰냐? 아니면 뭐 쓰냐? 프롬 쓰냐? 비 메이드 오브 쓸 거냐? 비 메이드 프롬 쓸 거냐? 이 말이죠. 그럼 뭘것 같아? 어부죠. 그쵸? 스카프에 있는 한우를 이렇게 내가 뭐 아니면 가위로 잘랐어. 엄마한테 두드려 맞을 거 각오하고. 잘라도 여전히 비단이지. 얘가 갑자기 잘랐는데 갑자기 가죽이 되진 않죠.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be made of라고 한다. 그다음에 뭐 children were afraid of the dark. 원래는 더 dark보다는 뭘 쓰는 게좀더 좋겠다? darkness를 쓰는 게 낫겠죠. 그쵸, 왜? 다크는
어떤 시고, darkness는 뭐니까? 명사니까. 됐습니까? 어쨌든 아이들이 어두움을 무서워했었다. be afraid of. 라는 수고 알아들은 얘기고. 그 다음에 포크하고 미트를 여러분들 수학시간 생각하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렇죠?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집합이라고 해요, 집합. 그러면 여기에 포크 말고 또 B로 시작하는 비프도 있고, CH로 시작하는 치킨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덕이나 뭐 이런 것도 있죠. 있습니까? 집합 관계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오는 뭔가는 onion을 포함해야 되니까 여기 올 말은 vegetable이겠죠. 있습니까? A plant or plant part used for eating 또는 eatable plant죠. Eatable 뭐였더라? Eatable 먹을 수 있는이었죠. 그럼 이외에 onion 말고 씨라 뭐 위에서 잠깐 봤던 거 씨로 시작하는 모두 있었고 야 씨로 시작하는 두 개 있었네. 그렇죠? 뭐 물 많고 시원한 거 큐컴버 캐럿 뭐 이런 것도 있죠. 머쉬룸 이런 것도 있죠. 버섯. 오케이. 자 이제 대화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에서는 또 뭐를 가지고 대화 파트에서 일단 선호하는 것은 더 좋아하는 거라 이런 말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어휘력이 하도 좋아가지고 이런 선호가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더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기 어느 게 더 좋니? 그러니까 이게 선호하는 거 묻고 답하기 자체가 이게 우리말로 하니까 어느 것이 더 좋니? 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문법에서 뭐 배운 거냐면 무슨 의문문이라고 배웠어. 무슨 의문문? 그렇죠. 선택 의문문이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택은 A가 더 좋니, B가 더 좋니 할 때 뭐 썼어요? A or B 이런 거 썼죠. which 같은 거 쓰고요. 그렇습니까? which나 A or B 이런 거 쓰겠죠. 오케이. which를 쓰거나. 그래서 일단 여기 prefer는 아까도 살펴봤지만 prefer의 뜻이 뭐라고? like 뭐뭐뭐 better라 했었죠. 더 좋아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do you prefer A or B 라고 해서 A가 더 좋니 아니면 B가 더 좋니 어느 것이 더 좋니 또는 뭐 어느 것을 넌 더 좋아하니 해도 되겠죠. which do you prefer A or B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I prefer A 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그럼 B가 더 좋으면 I prefer B 하면 되겠고 또는 do you like 자 이거는 여러분들 배웠던 표현이죠. 문법 시간에 do you like A better than B? 이렇게 얘기했죠. do you like A better than B? 너는 A가 B보다, 너는 B보다 A가 더 좋니? do you like A? A가 좋니? better than B? B보다? 여기 뭐 주로 비교급은 better나 또는 more 같은 걸 꼽니다. do you like A more than B? do you like A better than B? 이렇게. 그래서, 그니까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그니까 do you prefer A or B 또는 which do you prefer A or B 했을 때는 너는 A가 좋니 B가 좋니 그랬는데 yes, no, 그래, 아니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죠. 그니까 A가 좋니 B가 더 좋니 do you prefer A or B 또는 which do you prefer A or B 했을 때는 나는 뭐가 더 좋아 라고 대답하는 거고 이거는 do you like A better than B 너는 B보다 A가 더 좋니? 라고 물었으니까 A가 더 좋아? 아니 B가 더 좋아?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대답할 때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할 때 뭐 which do you prefer summer or winter 이랬는데 no I don't 이따구로 대답하면 이상한 거죠. 너는 여름이 좋니 겨울에 좋니 그랬는데 아니 그래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때는 I prefer summer 나는 여름이 더 좋아 이렇게 한 거고요. 똑같은 표현을 뭐로 했을 때는 do you like summer do you like summer better than better than winter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Do you like summer better than winter? 무슨 뜻이야? Do you like summer better than winter? 너는 뭐보다 뭐가 더 좋니? 겨울보다 여름이 더 좋니? 라고 물은 거죠. 여름이 더 좋으면 yes I do 하는 거고 겨울이 더 좋으면 no I don't 라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선호하는 묻고 답하기가 있고 yes no로 대답할 수 없는 선호하는 거 묻고 답하기가 있으니까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골라라 한 거 할 때 주의하란 말입니다.
A, 너는 B보다 A가 더 좋니? 했을 때는, A가 더 좋아? 아니? B가 더 좋은데?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너는 여름이 좋니? 아니면 겨울이 좋니? 이렇게 했을 때, 아니? 이렇게 대답하면 그때는 이상하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앞에 나왔던 거네요. Which do you prefer? 어느 게더 좋니? 불고기 or 비빔밥. 뭐, 불고기가 좋으면, I like 불고기. 그랬죠. I prefer 불고기. 그럼 이것도 나왔던 표현인데, Do you prefer baseball or soccer? 너는 야구가 좋니? 축구가 좋니? 여기다 대고 또 Yes, I do. 이러면 안 됩니다. I prefer soccer. 그럼 뭐, I prefer baseball.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얘들은 Yes, No로 대답할 수 없다는 거. 간단하게. I prefer 고기. 이런 식으로. 뭐, I prefer soccer.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해야 된다는 거. 있습니까? 대답하고 있네요, 괜찮.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땐 yes, no입니다. Do you like spaghetti? 넌 스파게티가 더 좋니? 뭐보다? 피자보다? 그러니까 얘를 더 좋아하니라고 물어본 거야, 얘를. 얘보다. 얘는 뒷전이고. 그런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더 좋다? 뒷전이라고 얘기했던 걸더 좋아한다라고 바꿔야 되겠죠. 여기다 yes 했을 땐 yes, I like spaghetti better than 피자가 돼야 되겠지만 no라고 했으니까 얘가 일로 오는 거예요. 너는 스파게티가 더 좋니? 피자보다 했으니까 아니 난 피자가 더 좋아. I like pizza better than spaghetti. 당연 뭐더 비싼 거 좋아하는 네요. 더 맛있겠죠. 뭐. 어쨌든 여기에는 얘가 더 좋다고 얘기하니까 여긴 노고 얘가 더 좋으면 이때 예스가 돼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도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뭐팝 퀴즈 바로 풀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A가 뭐라고 물었더니 Or science, so A or B 써야 되는 거죠. Do you prefer A or B? I prefer math. 난 수학이 더 좋아.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추천 부탁하기가 나오니까 아까 단어 할때 추천하다가 뭐였어? 추천하다. 그렇죠. Recommend, suggest. 이런 것들이 나오죠. 제안하다, 추천하다. 있습니까? Express a good opinion of 이런 거 있죠. 뭐에 대한 좋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뭐뭐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자, 이거 뭐에 상대에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거. 그러면 상대에게 해달라고 하는 거몇종 세트가 있었더라? 4종 세트가 있었죠. 그렇죠?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이게 들어가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까? 해주시겠어요? 4종 세트.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recommend 해달라고 뭔가를 favor, 부탁할 때는 이거 뭐, 공손하게 했네, politely 하게 ask 했네요. Can you가 아니니까. 해주시겠어요? Could you recommend? 뭐, could you recommend a good one?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 뭐 나는 지금 뭐뭐 뭐 책을 뭐 요리책을 사러 갔는데 요리책을 사러 갔는데 내가 뭐 중국 음식에 관심이 있는데 뭐 어떤 책을 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Could you recommend a good cookbook for Chinese food? 뭐 이런 식으로 뭐 Can you recommend 뭐 어떤 것? 여기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명사를. Could you recommend a good one?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천해달라고 부탁할 때는 Could you, would you, will you, can you고요. 4종 세트. 추천을 할 때는 I would recommend. 나는 하고 싶다. I would like to recommend 해도 되겠죠. I would like to recommend. 난 추천하고 싶어요. I would recommend. 나라면 추천하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나라면 추천하겠다고요. You should buy this.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너 이거 사야 돼. You should get this. 너 이거 사야 돼. You should buy this. 이런 식으로 상대방 you should는 상대방한테 충고할 때 쓰던 게 이렇게 써먹는 거죠. You should buy this. 이런 식으로 또는 뭐 why don't you 나오는 이거 오가 했던 거 나오고 있죠. Why don't you? How about buying? How about getting this?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뭐 나를 위해서란 말이 여기 붙습니다. 나를 위해서. 맞습니까? 혹시 이거 눈치챈다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 말자. 나중에 하자. 오케이. 그래서 could you recommend 했으니까 could you 썼으니까 매우 공손하게 추천해 주겠어요. 무엇을 what에 대한 대답이 오고 있죠. 책을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책한 권, 했습니까? 나를 위해 책 한 권 해주시겠어요? 했더니, well, 글쎄요, why don't you read? 또는 I would recommend the flying pen 해도 되겠죠. I would recommend the flying pen. 됐습니까? You should read the flying pen. 뭐 이런 거. 앞에 나왔던 거죠. Why don't you buy, why don't you read the flying pen? How about reading the flying pen? 이런 식으로. 뭐 상대방에게 뭐 하는 표현? 이거는 충고하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배웠던 것들. 됐습니까?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How about reading? What about reading? You should read. I would recommend. Recommend를 썼을 때는 그냥 얘만 옵니다. I would recommend the flying pen. Flying pen을 추천하겠으니까 이때는 여기에 동사가 오진 않겠죠. 하지만 you가 왔을 때는 너는 뭐를 읽어야 돼? 뭐를 사야 돼? 뭐 Why don't you buy? Why don't you read? 이런 식으로 추천하고요. Great idea. Thanks. 오케이. 그래서 날 위해서 쭉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날 위해서 책 한 권 추천해 주시겠어요? Could you recommend a book for me? 이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글쎄요. 네. Well, flying pen 읽어보는 게 어떻겠어요? To read the flying pen. Great idea, thanks. 뭔가 해줬으니까, 뭔가를 자기 부탁을 들어줬죠? 부탁했는데 들어줬으니까, 뭐 이런 말 나오겠죠. 오케이, 다른 표현들. Could you recommend a movie for me? 패턴 영어라면서 요거 막 줘.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아니 뭐 초등학교 때 많이 했었던 뭐. 뭐 책 한 권 추천해 주겠어? 영화 한 편 추천해 주겠어? 뭐. 뭐 아니면 뭐, 뭐. 재밌는 이야기 하나 추천해 주겠어? 뭐 이런 것들. 뭐. 할 수 있겠죠. Could you recommend a movie for me? Could you recommend a 뭐. Story for me? Book for me? 뭐, could you recommend a hat for me? 뭐 모자를 사러 갔다 뭐. Could you recommend the socks for me? 양말 사러 갔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I would recommend. 나는 하겠다죠. I would recommend Bohemian Rhapsody를 recommend 하겠다. You should try. 여기 try는 시험서만 먹어보나겠죠. 뭐 여기 eating을 넣어도 상관없겠습니다. 한번 먹어봐라니까. 먹으려고 노력해라가 아니니까. You should try eating a kebab at the restaurant. 식당에서 kebab. 케밥은 어느 나라 음식이죠? 케밥이요. 예. 멕시코? 터키 음식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케밥은 터키 음식입니다. 오케이. 터키의 터키시 트래디셔널 푸드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 about watching this movie? 하고 있네요. 하는 게 어때? 뭐 이거 조심하라면서 맨날 얘기했죠. 전치사 뒤에 는 것 어때죠? It's touching. 자, touching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요. touching이 만지고 있는,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감동적인, 마음을 말만져주는 이런 뜻으로 감동적인 이란 뜻이 있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It's moving도 됩니다. moving도 move가 움직이다는 뜻 이외에 감동시키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It's moving, it's touching, 감동적이야. 근데 이게 it's니까 touching이지 I am이면 I am touched 해야 되는 거 이것도 알겠죠. How about watching this movie? 이 영화 보는 게 어때? I'm touched. 난 감동받았어. 됐습니까? 여기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 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I was touched. 시제는 과거로 하는 게 좋겠죠. I was touched. It is touching. 오케이. 여기가 빈칸인가 봐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 나의 엄마를 위해 무엇을 선물을 뭐 해주시겠어요? Could you recommend 겠죠. 'Could you recommend a gift for my mom? 엄마 선물 뭐 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I don't know what to buy for my mom. Could you recommend a gift for me? Well, how about this scarf? Oh, it looks good. I'll take it. 자, 그러면 이 스카프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라는 말 한번 끼워 넣어볼까? 이 스카프는 무엇으로 자 그러면 이 스카프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부터 먼저 만드세요. 이 스카프는 만들어졌다. This scarf is made of what이죠. 근데 물음표 만들어야 되니까 얘 앞으로 나가면서 혼자 안 나가고 뭐 하면 되겠죠. What is this scarf made of?
이렇게 하면 뭐로 만들어졌어요? 라고 묻는 게 됩니다. What is this cup made of? 자, 육과 주요 문법, 핵 중요한 문법. 이제 곧 문법 할 건데요. 육과 주요 문법이 바로 뭐 바뀐 무슨 시 앞에 뭐 사용해서 뭐 만드는 거 만드는 겁니다. 수동태라는 거 뭐 그렇게 뭐 이름이 일본 놈들이 지은 이름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뭐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누가 뭐뭐를 한다라는 표현 말고 누가 뭐뭐 되어진다라는 표현이 수동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케이크를 만들었어. 케이크 만든 재주는 없지만 어쨌든 내가 케이크를 만들었다. 그럼 케이크 입장에서 말하면 케이크는 나에 의해서 뭐 해준다? 그런 걸 보고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take도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it looks good. 지금 이제 사러 간 것 같으니까, 이때 take는 buy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는 I'll buy it, I'll get it, get도 되고요. 사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보내드렸던 숙제를 얼마나 했는지 당연히 알겠죠. 이제 오늘 숙제 보내드렸으니까 복하세요. 누가 뭐하고 뭐하라 그랬냐면 리콜학습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누가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어쩔 수 없이 44카드 32카드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문장을 암기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뭔가 갖고 있나요? 라고 물었겠죠? 뭔가 갖고 있나요? Do you have anything? Do you have anything for dessert?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Do you have anything for dessert, Aunt May? Do you have anything for dessert, Aunt May? 그러니까? Do you have anything for dessert, Aunt May? Do you have anything for dessert, Aunt May? Do you have anything for dessert, Aunt May? 그러니까? Do you have anything for dessert? S 두 번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Do you have anything for dessert, Aunt May? 일단 쭉 다 갖고 납시다 합시다. 이게 끊어지니까 이상하네요. Do you have anything for dessert, Aunt May? 말하는 사람과 Aunt May가 함께 식사를 한 모양이고요. 아무래도 Aunt May네 집이겠죠. Okay, yes, Johnny. Yes, 그건. Johnny. 오케이, 그래서 어느 게 A가 좋니, B가 좋니 했어요. 여기다 대고 Yes, No 대답하지 않죠. 그래서 Do you prefer pie or cake? 파이 셀 수 없는 뜻으로 쓰였고요. 마찬가지 케이크 셀 수. Do you prefer pie or cake? Do you prefer pie or cake? Do you prefer pie or cake? 있습니까? 그랬더니 I prefer cake. I prefer cake. 하면 되겠죠. 있습니까? 아직 덜 끝났네요. I prefer cake. 또 이제 Aunt May가 okay, I see. Okay. 그 다음에 I have 뭐 하면 되겠죠. I have some chocolate cake. I have some chocolate cake. I'll get you some. I'll get you some. 갖다 주겠다. Get A, B 하면 A에게 B를 갖다 주다 됩니다. I'll get you some. Yes, Johnny, do you prefer? I prefer. Okay.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선생님 형광 펜 칠할 거 표시하면 이런 거 조심하자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하겠죠?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I have some chocolate cake. I'll get you some. 이게 생겼던 말 하면 되겠죠?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애니에 대해서 뭔 소리 하겠어요? 선생님이 또 맨날 하던 그 얘기 얘랑 이렇게 해서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좀 제안 권유하거나 이거 yes라고 대답해라고 하는 거야.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용된 n이죠. 그러니까 묻는 대로. 반면에 여기는 그렇죠. 있음도 그렇고 있음도 그렇고 전부 다 not도 없고 묻지도 않으니까 전부 다 정상적으로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셋이 n이가 써야 할 문장. 진짜 궁금해서 물으니까 n이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not도 없고 묻지도 않으니까 some 썼다라는 거. 이 세 가지. 세 가지가 아니고 세 단어 형태 엉뚱한데 엉뚱한 거 집어넣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후식으로 먹을 어떤 것, 이런 뜻이겠죠. 뭐. 후식으로 먹을 어떤 것, anything for dessert. 됐습니까? 주식으로 먹을, 주식으로 먹을 어떤 것, anything for main dish. 하면 되겠죠? 그쵸? main dish 먹으면서 같이 먹을 거, anything for side dish. 하면 되겠죠? 식욕, 아, 입맛이 안 살아나요. 입맛 돋굴 거 뭐, anything for appetiz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어떤 식사명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prefer A or B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do you prefer 파이가 좋냐, 케이크가 좋냐, 어느 게 좋니? 라고 했으니까 여기 yes, no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yes, no로 대답할 수 있게 물으면 네? 여기에 yes, yes 여기다가 yes라고 있다 치자. 그럼 얘가 얘가 yes라고 대답했다 치면 얘를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 What do you want? 이렇게 물어야 된다 했죠. Do you like? 얘가 지금 yes라고 하려 그러면 예. Yeah. 그리고 케이크가 좋다는 얘기가 돼야 되죠. 그러면 넌 뭐보다 뭐가 더 좋니 해야 돼. 너는 파이보다 케이크가 더 좋니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그렇죠? 너 그럼 케이크 더 좋니? Do you like cake better than pie? 이러면 되겠죠. 그래. 이제 언제 정신 차릴래? 응? Do you like cake better than pie? 이러면 너는 저 뭐보다 파이보다 케이크가 더 좋니? 그랬더니 yes, I do.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대로 봐주겠죠. 됐습니까? 그다음 또 이거 이외에도 뭐 이거 이외에도 which do you prefer, pie or cake? 할 수 있죠. 됐습니까? Okay, do you prefer pie or cake? Which do you prefer, pie or cake? I prefer cake. Do you like cake better than pie? Yes, I do. I like cake better than pie. 됐습니까? 여기에 어떤 대답이 오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올 말이 달라진다라는 거 꼭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 like cake은 뭐 I prefer 참 I prefer cake은 이게 prefer의 뜻이 뭐니까 prefer의 뜻이 뭐라고 했어? like 뭐뭐뭐 better 했죠? 뭐 같은 표현은 I like cake better 하고 갔죠. I like cake better. 뒤에다가 뭐 than pie를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I like 어차피 파이가 비교 대상이었으니까 앞에서 I prefer cake. I like cake better than pie.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건 뭐 때문이냐? prefer의 영역 prefer가 like a better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I prefer cake. I like cake better than pie. 필기가 좀 너무 지저분한가요? 미안하면 제가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뭐 필기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좀 지저분하게 막 하면서 나중에 볼 때 아씨 뭐였더라 막 찾는 거 재밌잖아. 재미 하나도 없군요. 오케이. 제 학창시설 때 공책이 이랬다고 보면 돼요. 교과서가 손이 바빠요. 공부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항상 손이 바빠야 돼.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뭐 이러고 설마 공부하고 있는 진짜 학교 수업 시간에 이러고 있는 사람 없죠? 탁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치? 그쵸? 맞죠? 아닌가? 오케이. I have some chocolate cake. 케이크 중에서도 초콜릿 케이크가 있다고 Aunt May가 얘기하셨고요. I get you some chocolate cake. 뭐 생략됐겠죠, 뭐. some과 any 뒤에는 셀 수 없는 것도 올 수 있으니까 지금 뭐 some cake 가능하죠. 뭐 여기에는 굳이 얘가 셀 수 없는데 요거 뭐 이것저것 다 되는 거 말고 셀 수 없는 게 긍정적으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모두 가능하겠다. I have a little 써도 되겠죠. 이때는 I have a little chocolate cake. 약간 있다 뭐 어차피 a little 뒤에는 요런 거 밖에 못 오죠. 셀 수 없는 거 셀 수 있는 거 복수형 물건다는 거 이거 다 앞에서 했던 것들 뭐 군데군데 숨어 있는 우리가 배웠던 문법이 어디에 숨어 있나 이런 것들 여기 비교급 표현 보이죠? 비교급도 보이고 됐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대화 방문해서 하겠습니다. 그 말에 정리하죠. 정리할 때는
오케이, 일단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는 오케이. 뭐 나는 뭐 하려고 생각 중이야. 뭐 나는 스포츠 동아리 이거 뭐 분위기 보니까 스포츠 동아리 하나 추천해 달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 난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I'm thinking of joining 하면 되겠죠. I'm thinking of joining. 됐습니까? 나는 join이 오브가 오브 뒤에 왔으니까 join의 형태 주의하세요. 난 가입할까 생각 중이다. I'm thinking of joining a sports club. 됐습니까? 뭐라고요? I'm thinking of joining. I'm thinking of joining. 어? Sports club. A sports club.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할 때 I'm thinking of를 씁니다. I'm thinking of 뒤에 동사가 뭐뭐 하다가 오고 싶으면 하는 것의 형태인 ing로 꼭 바꾸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실내 스포츠가 좋니 아니면 야외 스포츠가 좋니? 그러니까 너는 좋다가 you prefer니까. 그렇죠? Do you prefer? 그러니까 너는 더 좋니? Do you prefer? A or B, indoor sports or outdoor? Indoor or outdoor sports? 이렇게 썼네요. Indoor or outdoor. 한꺼번에 스포츠를 뒤로 보냈네요. Indoor or outdoor sports? Do you prefer indoor or outdoor sports? Do you prefer indoor or outdoor sports? Okay, do you prefer indoor or outdoor sports? Okay, do you prefer indoor or outdoor sports? 아우, 토 날 것 같아. 뭔 소리야? 됐습니까? 너 웃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prefer indoor sports 하겠죠. I prefer indoor sports. I prefer indoor sports. I like indoor sports better. 그다음에 자 배드민턴 동아리에 내가 있었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있는 거야. 지금은 없는데 작년에만 있었던 거야. 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있었으면 내가 가입할까 말까 고민하겠냐? 응? 그러니까 이 표현은 I was in the badminton club. 무슨 시제? 단순 I have been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배드민턴 동아리 있으면 I have been in 하겠죠. 하지만 I was in. I was in the badminton club. 그러니까 I was in the badminton club. 그러니까 지금은 배드민턴 클럽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배드민턴 클럽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겁니다. was를 썼기 때문에 I have been 쓰면 안 된다는 거. I was in the badminton club last year. 게다가 last year는 뜻은 작년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네?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내가 현재 완료 시제를 하면서 다시 여러분들 까먹었으니까 다시 여러분 설명하면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현재 완료 시제 못 쓴다는 거. 만약에 내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배드민턴 클럽에 있었으면 last year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했었어? since last year 해야 된다고 했었죠. last year. I prefer indoor sports. I was in the badminton club. last year. 학교에서 배드민턴 동아리가 강당에서 해야 되죠? 강당이나 체육관에서 해야 되죠? 그렇죠? 왜? 바람 불면 짜증나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선생님 학창 시절에 없이 살 때 강당도 없고 뭐 체육관도 없고 할 때야 배드민턴 동아리 운동장에서 바람 불 때 막 했지만 여러분들 혜택 받은 세대니까 학교에 다 뭐 실내에서 하죠? 친구들? 그렇죠? 좋겠다. 됐습니까? 아씨, 겁나 짜증났었는데. I was in the badminton club last year. 그래서 배드민턴 클럽은 인도어 스포츠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마찬가지 탁구도 인도어 스포츠죠. 바람 불면 탁구 잘 날아다니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바람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스포츠가 주로 무슨 스포츠다? 인도어 스포츠라는 거. 됐습니까? 축구를 뭐 인도어 스포츠로 하진 않죠. 뭐 풋살 정도면 또 몰라. 됐습니까? 자 어쨌든 이거 오과에 했던 제안하는 표현이니까 Why don't you join the table tennis club 하면 되겠죠. Why don't you join the table tennis club? Then. Then. Why don't you join the table tennis club? Then.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상대방이 추천해줬으니까 That's a good idea. Thank you.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I'm thinking of joining a sports club. Do you prefer indoor or outdoor? Sports. Okay, 했더니 I prefer indoor sports. I was in the badminton club last year. Okay, 그래서 why
동안 to 뒤엔 동사 원형이죠. 뭔 기억나죠? 그냥 이건 뭐 참고로 봐주세요. 그러니까 why don't you participate in the joining 뭐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거 그냥 봐주세요. 자꾸 봐야지 기억이 남죠. participate in, take part in, join the table tennis club then. 그렇죠. Thank you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애는 남자야 여자야? 남자죠. 그쵸? 그래서 여자애는 인도어 스포츠 좋아해? 아웃도어 스포츠 좋아해? 모르죠. 보이는 무슨 스포츠 좋아하고 인도어 스포츠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배드민턴 클럽이 있었고 그러니까 올해는 저 추천해달라고 했으니까 저 마찬가지 인도어 스포츠인 테이블 테니스 클럽을 테이블 테니스를 추천받았고 저 할 예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세하게 살펴볼 부분들 뭐 요 표현은 익혀놔야 되겠죠. I'm thinking of doing 뭐뭐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you prefer indoor A? 뭐 이 표현 자체는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얘기해야 되겠죠? 오케이. 좀 이따가 뭐 여기도 또 yes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뭐 이런 것도 얘기하겠죠? 지금가 바꿔 쓸 수 있는 부분 뭐겠니? 그 다음에 얘하고 내의 관계 얘기해 주시고요. 그니까 그리고 요렇게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정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why don't you join? why don't you join?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말도 you should 뭐 이거 있잖아 how about 그쵸? 맞습니까? 많죠?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난 가입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는 뭐다? I'm thinking of join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do you prefer indoors, outdoors? 그러면 얘를 yes란 대답을 하고 싶으면 여기서 얘가 뭐 좋다고 그랬으니까 indoor sports 좋다고 그랬으니까 끊어있기를 먼저 생각하면 앞부분에 너는 뭐를 더 좋아하니? 인도어 스포츠 더 좋아하니? 뭐보다? 아웃도어 스포츠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좋니? Do you like 무엇을? 인도어 여기 조금 어렵긴 한데 스포츠에 스포츠가 다 걸리기 때문에 인도어 스포츠까지 가고 스포츠 better than 여기는 앞에 스포츠가 나왔기 때문에 better than outdoo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Do you like indoor sports better than outdoor? 스포츠가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는 스포츠를 생략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Do you like indoor sports better than outdoor sports? 또는 뭐 스포츠 반복시켜야 된다면 여기에다가 종류만 갖고 다른 것은 once 이런 걸 넣어도 돼요. Do you like indoor sports better than outdoor ones?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다 대고는 yes I do I like indoor sports better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뭐 which do you like better 할 수도 있고요. Which do you like better outdoor sports or indoor sports? Which do you prefer? Indoor or outdoor sports? I prefer indoor sports. 그 다음에 last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니까? When were you in the badminton club이죠? 언제 있었니? 뭐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요. 과거니까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 못 쓰고 반드시 뭐 단순 과거 시제 써야 된다 했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배드민턴 클럽에 있지 않다라는 내용도 들어있다는 거. 만약에 지금도 배드민턴 클럽인데 지금 다니고 있는 거 뭐 탈퇴하고 다른 데 가고 싶다면 이때는 I have been in the badminton club since last year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은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 뭐 여러분들 그 뭐 학기마다 바꿀 수도 있고 뭐 학년마다 바꿀 수도 있는데 뭐 바뀌는 시점에 지금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습니까? 뭐 1년 내내 2년 연속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속 배드민턴 클럽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뭐 학년이 바뀌고 나서 있었는데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조언을 보니까 you should join how about joining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다. 여기 let's는 안 됩니다. let's는 같이 하자는 거죠. 그니까 let's나 이런 것도 안 되고요. Why don't we도 안 되고요. Why don't you나 you should join이나 how about joining 같은 것들은 가능하겠다. 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갖고 있나요? 어떤 거 있나요? Do you have anything for dessert? Yes, Johnny. A 가져니, B 파이 가져니. Do you prefer pie or cake? 그렇죠, pie or cake. Do you prefer pie or cake? Hey, 그래서 I love cake. I prefer cake. I prefer cake. I love cake better. I like cake better와 같은 표현이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I'll get you some 해볼까? 내가 너에게 좀 갖다 줄게. I'll get you some. I'll get you some. I have some chocolate cake. I have some chocolate cake.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가입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I'm thinking of joining. 뭐라고요? I'm thinking of joining. A sports club. 오케이. 그랬더니 Indoor or outdoor sports. Do you prefer indoor or outdoor sports? 그랬더니 I prefer indoor sports. I prefer indoor sports. 내가 있었다. I was in the badminton club last year. I was in the badminton club last year. 그랬더니 가입하는 게 어때? Why don't you join the Why don't you join the table tennis club? Then. 이 then은 만약 그렇다면이란 뜻이라는 거. 그때도 아니고 그러고 네. 나서가 아니고 만약 그렇다면 만약 네. 네가 뭐를 좋아한다면 만약 네가 indoor or outdoor sport? Do you prefer? 아, 여기. I prefer indoor sports. Indoor. If you prefer 여기에 then의 뜻을 여기에 then의 뜻을 굳이 푼다면 if you prefer indoor sports의 뜻이죠. If you prefer indoor sports, why don't you join the table tennis club? 이 뜻입니다. 만약 네가 prefer indoor sports 한다면, 됐습니까? 그래서 if so의 뜻이죠. If so 뜻은 if so 뭐 먼저 써도 됩니다. 여기다가 if so then 먼저 하고 why don't you join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 보이고요. 나 미국에서 다음 녀석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쭉쭉쭉쭉 갔고요. 아, 여기서부터인가요? 네. 그래서 뭐냐? 실례합니다. 이러네요.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는 뭐, excuse me겠죠. Excuse me. Excuse me. Pardon me. 나는 찾는 중이다. Looking for. 오케이. Find하고는 다르다 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Look for는. Find는 이거라 했죠. 아, 여기 내가 find고요. 이 두리번 look for. I'm looking for an, 이네요. I'm looking for an Italian cookbook. I'm looking for an Italian cookbook. 오케이, 하나 추천해 줄 수 있나요? Could you recommend one? Would you recommend? Could you recommend? 알죠? Could you recommend one? 오케이. 그랬더니, well, 나오고. Well. 오케이, 그래서 이거. 당신은 이탈리아 요리를 해본 뭐가 있니? 경험이 있니죠? 그렇죠? 그러면 have you ever cooked 하면 되겠죠? Have you ever cooked Italian food? Have you ever cooked Italian food? 그러니까 자, 이 배운 거 써먹어야죠. 현재 완료의 경험적인 거. Have you ever cooked Italian food? have ever cooked Italian food? 그랬더니 no. Have you ever? No, I haven't죠. No, I haven't. No, I'm not 아닙니다. 나는 이탈리아 요리가 아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no I haven't 해야 되는 거. No I don't도 아니고 no I haven't 해야. Have you ever죠? Have you ever cooked Italian food? Have you ever cooked Italian food? 그러니까 no I haven't. No I haven't. No I haven't cooked Italian food고요. But 한번 해보고 싶다. I'd like to try겠죠 뭐. But I want to try. I'd like to try. 원하는 거 말하기 앞에서 했죠. I hope to try. I'd like to try. I want to try. But I want to try. Okay. I really love. I really like. 뭐 하면 되겠죠? I really like spaghetti. I really like spaghetti. 어? 정말 좋아한다. 스파게티는 어느 나라 음식이다? Italian food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뭐 10이 나오네요. 만약 그 if you really like spaghetti 말이죠. If you really like spaghetti. Then. If you really like spaghetti, 자, 뭐뭐는 어떨까요? How about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How about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How about 다음에는 how about buying 이런 말을 생각해서 사는 건 어때? How about this? How 뭐라고? How about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How about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초보자를 위한 이탈리안 쿡북. 그 다음에 판매용이에요가 아니고 할인 중이니까 on sale이야, full sale이야. on sale이라고 했죠. 어쩜 그렇게 묻는 것마다 거꾸로 얘기하니? It's on sale now. 그니까 It's on sale now. 탁월한 능력이다. It's on sale now. Then, how about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It's on sale now. 오케이, 추천했으니까 뭐 Good, 오케이. thank you. I'll take it. Take it 뭐 이러네요. 그니까 그래서 뭐였더라? 실례합니다. Excuse me, I'm looking for an Italian cookbook. 오케이. Could you recommend one? 오케이, 그랬더니 Italian food? Have you ever cooked Italian food? Have you ever cooked an Italian dish? No, I haven't, but I want to try. 뒤에 뭐 생겼는지 모르겠죠. I really like spaghetti. Then, if you really like spaghetti, how about buying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is on sale now. Good, thank you. I'll take it. I'll buy it. I'll get it.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얘에 대한 얘기. 나는 뭐뭐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는 뭐였어? I'm thinking of. 됐습니까? 수고로서 외우죠. I'm thinking of. 찾는 중이다. I'm looking for죠. I'm looking for an Italian cookbook. 뭐 이거 저 명사형이 뭔지, 이건 형용사형인데 명사형이 뭔지 뭐 이거 알죠. 그다음에 뭐 얘에 대한 얘기, 뭐 얘에 대한 얘기 그쪽 Could you recommend one? 됐습니까? 그럼 이거 뭐 바꿔 쓸수 있는 거 됐습니까? Well, 글쎄, have you ever cooked? 됐습니까? Have you ever cooked Italian food? No, I don't 아니고 No, I'm not 하지 마세요. 제발 No, I haven't 뒤에 뭔일 생겼냐? No, I haven't, but I want to try. 됐습니까? try 했듯이 여기서 노력하다가 돼야 돼. 시험 삼아 해보다가 돼야 돼. 아니요, 나는 한번 노력하고 싶어요. 그랬어? 어? 시험 삼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랬지? 그럼 여기 동사의 형태를 알맞게 바꿔서 여기서 넣어서 생각된 말 뭔지 생각해 보세요. I really like spaghetti.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 하려고 하는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뭐예요? 이유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려는 이유. 네, then을 풀면 뭐였더라? How about 뭐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네,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하겠고 뭐 it's on sale. 제발 전치사 엉뚱한 거 집어넣지 마세요. Take it. Okay. 자, 여러분도 혹시 이건 무슨 뜻인지 알아? 이건 무슨 뜻인지 알아? Excuse me? 이건 무슨 뜻인지 알아?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오케이.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입니다, 이건. 잘못 들었으니까 다시 말해 주세요? 입니다, 이건. 절대로 물음표 있으면 안 돼. 다음 대화 좀 어색한 것은. 여기다가 물음표 딱 붙여놔. 와우. 나 그런 선생님 딱한번본 적이 있어, 지금까지. 있습니까? 여기는 절대로 물음표 들어가면 안 돼. 이건 실례합니다가 돼야 되죠. Excuse me. Excuse me? 하면 안 됩니다. 이거 Excuse me는 뭐라고요? 라고 좀더 쓰면 되겠죠. 비교입니다. 비교. 뭐라고요? 이건 실례합니다. 그러니까 excuse me 같은 경우에 이제 상대방에게 내가 뭐할말 있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좀 들어라는 의도의 말이죠. 실례합니다니까. I'm looking for Italian 뭐 이들리라는 거 아실 거고요. 이들리, Italian, Korea, Korean, China,
Chinese. 젊은이야, 젊은이야. German. German. 젊은이, 젊은이죠. 거꾸로 하지 말라 했습니다. 나라 이름이 젊은이고, 형용사형이 German이라는 거. 얘가 독일의고, 얘가 독일이고요. France, French, 이런 것들. France 같은 경우 A가 E로 바뀌어야 되는 거, 스펠링 주의 조심해야 되는 거, 이런 거 국가에 대한 얘기들 많이 앞에서 했었습니다. 뭐, 다시 한번 살짝 얘기했고, Spain, Spanish. 이런 것들. looking for Italian cookbook. 그래서 이거 상대방할 때 뭐 하듯 쓰는 거니까, could you, 부탁하니까, can you, will you, would you, 이런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one에 대한 얘기. Could you recommend an Italian cookbook? 대신 왔죠. 그니까, could you recommend an Italian cookbook? 오케이. 왜 it이 아닙니까? 정해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중에 하나를 해달라는 거죠. 뭔가 특정한 게 아니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존재니까 it이 아니고, one 써야 되는 거. 그래서 the Italian cookbook 대신 온 거야, an Italian cookbook 대신 온 거야. an이 붙어야 되니까 one인 거죠. 어가 붙으면 정해지지 않은 거고, 더가 붙으면 특정한 거라 했죠. Okay. Could you recommend one? Could you recommend an Italian cookbook?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well, 뭐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어느 것이 좋은 겁니까? 이럴 수도 있겠죠? 쭉 이탈리아 국국 중에 있으니까 어느 것이 좋은 거예요? Which one is good? 해도 되겠죠? 그렇죠? Which Italian cookbook is good? 이렇게 Which one is good? 가능하겠죠? 앞에 뭐 있었는데 선생님 머리가 나빠서 또 까먹었는데. 없네요. 됐습니까?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났구나. 아, 바보된 줄 알았네. 여기는 안 나오는데, 뭐, could you recommend one? 뭐, which one would you recommend? 이런 식으로. 어느 것을 추천하시겠어요? Could you recommend one? 뭐, which one would you recommend? Could you recommend? Would you recommend? 이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Which one is good? 어느 게 좋아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이거 마르고 닳도록 얘랑 have you ever cooked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한 번이라도 라는 뜻의 ever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경험적이라는 거. 한 번이라도 Italian food. 푸드는 셀 수가 없는데 뭐 비슷한 뜻의 dish는 한 접시에 이때는 on이 들어가야 되겠죠. Have you ever cooked an Italian dish? Have you ever cooked Italian food? 해본 경험 있나요? No, I haven't 뒤에 생략된 말. No, I haven't cooked Italian food 하면 되겠죠. No, I haven't cooked it. 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No, I don't가 아니라는 거. 그니까 no I'm not도 아니고요. 요 형태 주의하세요. 그다음 내가 이게 시험 삼아 만들어 보고 싶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but I want to cooking Italian food가 생겼다고 보면 되겠죠. 왜 to cook이 아니고 cooking이야? 내가 시험 삼아 해보고 싶다니까. But I want to try cooking Italian food. 그래서 이때 try 뒤에 cooking이 왔으니까 try의 뜻은 노력하다야, 시험 삼아 해보다야. 시험 삼아 해보다라고! 시험 삼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ing를 한 거잖아, 이 똥강아지야! I want to try cooking Italian food. 그 다음에 이제 시도해보고 싶은 이유가 because를 여기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쵸, 이유죠. try 해보려고 하는 이유, because I really like spaghetti. 스파게티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why do you want to try?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점원이. 뭐, 둘의 관계는 책 사러 온 커스터머하고, 그 다음에 클러크죠. 북스토어 직원이죠. 그래서 I want to try cooking Italian food. 한번 시험 삼아 만들어 보고 싶어요. I hope to try. 뭐, 이거, 원하는 거 얘기할 때 했었습니다. I hope to. I want to, I would like to, 이런 것들. then의 뜻이 그때도 아니고, 그런 다음도 아니고, 만약 그렇다면이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f you like spaghetti. 대신 왔죠. If you like spaghetti. 만약 스파게티를 좋아하신다면, 또는 뭐, if you want to try. 해도 되겠습니다.
If we want to try,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면, how about buying 하면 되겠죠. 책 사러 왔으니까. How about 뒤에 동사의 형태는 동명사가 와야 되는데, how about buying this Italian cookbook? 누구를 위한? For beginners를 위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죠. 초심자를 위한.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은 뭐 되셨냐?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되셨죠. 초보자를 위한 이 Italian cookbook은 is on sale. 할인 판매 중입니다. 됐습니까? Okay, good, thank you. 아, 됐게 사겠어요. 됐습니까? Okay. 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저기 뭐, 어디 얘기하는지 알죠? 됐습니까? 이 강의 꼭, 숙제 하고 있지? 오바에, 여기에, 거. 우리가 어디까지 했는지 아시겠죠? 이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공부, 이거 보고 뺏기란 얘기 아니야. 그렇습니까? 보고 뺏기지 말고 공부한 다음에 제발 좀 뭔가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공부되는 방법을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이렇게 할까? 이제 마시고요. 됐습니까? 공부하고 쭉 쓰고 나서 이제 매겨보세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틀린 것도 좀 더 공부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해당되겠습니다. 보고 뺏기지 마시고요. 쭉 쓰고 나서 채점하는 방식으로 하고 어느 부분에 내가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다는 걸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